얼마 전에 군대에서 다나카를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라면 훈련병들한테 조교님이 훈련병들 집합하세요 이런다는 건데 성체 매머드를 찾으라니 뭐야 너 지금 우리 지금 매머드한테 나 성체야 인간은 사정없이 해버리죠 엄청나네요 이 DLC 급격히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션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렇죠 우와. 사람 죽이고 싶다 갑시다 성체 매머드를 찾으라는데 동료를 찾으라는 건가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밟으면 안 되네요 앞길에 적이 있길래 난 당연히 부수국가라는 건지 알았네 몸으로 몸으로 당연히 부수국가라는 건지 알았어 그냥 손으로 코로 부수고 가야 되나봐 아니 두 개씩 있길래 열고 가라는 건지 알았지 매머드는 그렇게 똑똑한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 함정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야겠어요 제가 상대하는 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사람을 죽여보겠습니다 이러고 사라졌네 꼼수 써서 미리 갈까 했는데 어디 와 지린다 위로 가보죠 자 위에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여긴 괜찮긴 설마 이게 무너진다면 말이 안 돼 순간 마더 뭐라 그랬어 이씨. 나쁜 자식들 감히 동물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려 저래? 어디? 지금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이죠. 날려버려. 마지막 안동까지. 완벽했어. 이제 매머드 하나가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배우고 사람을 낭떠러지로 만들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면서 저는 떨어지지 않는 마치 제 몸이 매머드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뭐야 너네는 죽어 아직 근데 매머드가 뿔이 안 자랐네요 성체인데 지금은 사실 봤을 땐 그냥 코끼리 같은 느낌이네 뭐야 매머드의 분노에 매머드 잠깐만 이건 함정이야 이건 딱봐도 함정이야 이 매머드를 반드시 살려서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 자식들 인간들한테 복수를 해야겠어요 감히 우리 매머드를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다!
와타시오! 마모스 데스! 어디? 들어와. 어, 뭐야? 제가 흥분했네요. 피가 세 칸인데 한 번에 죽는다고? 한 사람한테 죽을 수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정말 순간 매복 친 줄 알았습니다. 헌터를 연습을 좀 해가면서 자 조심히 갑시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저기 잠깐만 위에는 못 가. 일로 못 가겠지? 어 뭐야? 어 개이득이야. 개이득이야. 개이득 봤어. 개이득 봤어. 저 함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갑시다. 습격에서 벗어나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벗어나는 거지? 위로 올라가 봅시다. 다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멈춰 애야 멈춰. 왜 이렇게 흥분했어? 잠깐만 이건 뭐하는 재밌는 물건인고? 아 까비. 야 엔조이다 엔조이. 야 케이드 다 죽여버려. 이런 기모째. 됐어 문 열렸다 가자. 이 메모드의 핏자국을 따라가라는 건가? 그건 아니구만. 이 밑에 악어가 없길 바랍니다. 왜 이래? 갈 수 있어 우리는. 우린 갈 수 있어 멤버들. 우린 가야 해. 저희 또 인간들이 서식 중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겠지? 뭐야? 어? 성체 메모들 찾았어요. 여기구나! 이거 내가 부숴버릴게. 가자 성체 메모들을 구해내래. 행님! 모시러 왔습니다! 야 잠깐만 나도 성체 메모드 아니었어? 아직은 어 나 코가 안 자랐다고 했더니만 역시 아직은 더 강해질 수 있어. 죽여버려. 근데 정말 착한 메모드네.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메머드를 구해냈던 메머드가 기원전 12,000년 전! 만년 전이구나. 기원전이니까 과연 있었을까? 자! 성체 메머드 체력이 저보다 더 세 보이네. 굳이 성체 메머드 체력을 표시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체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메머드를 야영지 밖으로 인도하십시오. 야 가자 가. 야 가 가자 가자. 야 가 너도 나와. 너도 나와 새끼야 나와. 탈출합시다. 괜히 그냥 가도 되지만 한번 부숴버려. 아니 그냥 아 집합 신호가 이건가? 일로와 일로 오십시오. 아니 뭐 그걸 또 코로 주고받고 있어. 일로와. 응 알았어. 이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와 그냥 오십쇼 성님. 그냥 와
그냥 좀 와. 아니야, 그냥 와. 그냥 냅둬. 걔네들도 불쌍한 애들이야. 걔네들도 멤버들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 같습니다. 와, 그냥 와. 그냥 아빠,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렇지, 온다 온다 온다. 얘는 내가 마무리할게. 인간들 신경 쓰지 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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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아, 저게 또 소리가 안 들리나? 귀가 어두우시네. 아, 그래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사람들이 거의 무한리전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나아. 와, 와, 와. 들어와, 그냥 들어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어, 저렇게 가는구나 쟤는. 갑시다. 어! 매머드 성님 신세계 칭. 거의 황정민 살리는 각인가? 어? 매머드 부족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지. 살아남았네요. 감정에 빠진 성체 매머드 완료! 야, 이제 뿔 달린 매머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성장은 다 됐어. 이제 성장은 다 됐어. 어, 기대돼. 어, 너무 기대돼. 도대체 이 친구는 여기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혀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정신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상아가 달린 매머드네요. 드디어 이제 사냐군 사냐? 이야, 살아남은 매머드. 자,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 매머드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매머드들은 사람들에게 사냥을 당했지요. 아까도 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구해낸 거고요. 그치만 이제는 이 매머드라는 중에 전설의 매머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매머드들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머리라는 역할을 제가 해줌으로써 올바른 길로 매머드들을 이끌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우리 잡아먹는다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죠. 아니면 그들을 모두 멸종시키던가. 멤버들도 많은 분노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네요. 벌써부터 체력이 많이 단 멤버들과 한 마리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이 친구. 한 마리 정도는 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일로 집합해. 뭐야, 무리를 두고 가버리고 있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적이 없어서 그냥 온 건데.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멤버들이 소리를 많이 못 듣는 것 같네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최대한 천천히 가도록 하죠. 아, 저 사람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거 유인하는 거야. 이거 유인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제가 왼쪽으로 가야겠어요. 이리 가면 안 돼. 제발. 제발 애들아 이쪽으로 와. 거긴 아니야. 거긴 밟아서는 안 돼. 일로 오라고.
우리 매머드 친구들 괴롭히지 마! 나쁜 인간 자식들아! 됐어요. 됐어요. 자. 얘들아, 올라와. 그치. 아, 정말 이게. 컨트롤하기에는 되게 힘드네. 됐어요. 우리 매버드들이 잘 오고 있어요. 사람 죽여. 아니 잠깐만, 야, 인공지능 좀 있어야지 그래도. 그치. 공격해! 뭐였어? 됐어, 다 왔냐? 가자.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팡팡 유치원 버스 잘 탑승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 이 자식들. 매머드 한 마리가 지금 피가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리를 위해서. 뭐야? 완벽하게 불러야 되는구나. 와. 일로 오세요, 친구들. 왜 또 하나 한 마리는. 일로 오세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그러니? 아니 이 자식이! 됐어, 선생님 다 문제 해결했어. 가자. 됐어. 가. 유치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 한마니가 왠지 심상치가 않은데 움직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미안하다, 용서해라. 왜 하나, 왜? 왜? 걸어! 얼른! 가자, 유치원 친구들.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집합신호 부르니까 일로와, 따라와. 왜 그래 또, 왜, 뭐가 문제야? 왜 또 뭐가 문제야? 너 뭐 아무 문제 없어. 걸어오면 돼. 따라올 거지? 그치? 일로, 화면장 내디뎌봐. 됐어. 뺀 거 같아. 아, 됐어. 가자. 버리라는 게 무슨 소리야? 절대 버려선 안 돼. 됐어, 다 온다. 아무리 유치원생들이라도 선생님은 학생을 버리지 않아. 야! 여기 함정이야. 오지마. 함정이야. 일로 빠져. 후진테크.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와, 진짜 하드하다. 아직 5명 다 살렸어.
죽여버려. 돼서 가자. 가. 사람들 다 죽여. 전부 다 죽여. 가자. 사실 매머드가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 영화에서도 사실 뭐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이런 스토리도 있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슬픈 진행 상황인데 영화에서 치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자랑스러워. 더 죽였으면 좋겠어. 다 찢어 죽여버려. 박아버려. 그렇지. 들어와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얼른 와. 얼른 와. 와 애들 체력 많이 없어. 왜 그래 또 또 누가 그랬어? 왜 우리 애들 걔들 왜 건드려 왜? 안 돼! 야! 가야 돼, 얘들아, 가야 돼. 얘들아, 가야 돼! 얘들아, 세 마리! 얘들아, 가야 돼! 야, 안 되겠어,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한 마리라도 살리네, 한 마리라도. 얘들아. 얘들아 제발! 아 진짜 이거 미션 미쳤네. 얘네들 계속 나와. 리젠이 미쳤어 이거. 아 한 마리 살리려다 네 마리 죽었어. 가자. 들어와. 죽여. 가자. 그래,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돼. 이건 진짜 어떻게 가지? 아 왠.. 잠깐만. 야 이거 그냥 부숴버리네. 가자 그냥 가. 이쪽이야. 안돼 빠져나와! 안돼 이런 잔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멤버들과 집합을 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주 누르면 애들이 스텝이 꼬이고 안 누르면 안 따라오고 안 누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사람들이 계속 리젠돼서 거기서 계속 서있고 멈추지 않고 체력이 다이고 사람은 계속 나오죠. 메모들을 채찍질해주고 싶어. 정말 여기 아니야. 이거 안 부서지냐? 부서진 거냐 이거? 어 됐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가 개인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겠어. 야 산놈들은 살게 해. 그래 그래 됐어. 야 일로와. 이제 집합해. 가자 친구들. 일로 오세요. 아니야 왜 거길 가 왜. 그렇지 않아 선생님. 여기나 했어. 거기 무한 리젠데 계속 나와. 다 죽일 때 가야 돼. 얘들아 다 죽일 때 가야 돼. 지금 가자 친구들. 가자 다 죽일 때 가야 돼. 됐죠.
데스. 내가 최대한 고기 방패가 돼야 돼. 또 저걸 또 죽이려 저 내려가네 저기. 한 마리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야 방금 죽였는데 또 나왔어. 가자 얘들아 가자. 지금까지는 궤도를 했어. 궤도 전략이 안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바꿔본 건데 안 된다 안 돼.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친구들아 다 왔어. 가자 선생님 이제부터 한 명씩 살리기. 아니야 아니야 견우야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와. 제발 제발 와줘.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 야 이게 무한 리젠이 아닌가도 싶은데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리젠은 되는데 끝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합 신호로만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왜 체력 왜 달아? 날씨가 너무 추웠었다는 건가? 뭐지? 체력 안 다는데 체력 다는 표시가 뜨네. 아 여기가 뭔가 방사능이 있나봐. 이 시대에도 방사능이 있구나!